자, 안녕하세요. 탕구 생활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오늘 리뷰하는 게 있어요. 이 캠핑카인데, 캠핑카가 아주, 쌈박한 캠핑카. 가오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탕구 생활님 구독자 가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캠핑카가 네네. 모델이 뭔가요? 아, 이 캠핑카는 다운 TNT 라는 회사의 포스 650이라는 캠핑카. 포스 650? 네네. 다운 TNT의 포스 650? 네네. 아, 그럼 이 다운 TNT는 회사 이름이고, 네, 맞습니다. 포스 650이 차, 이 캠핑카의 명칭이라는 네,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 650이 뭔가요? 이 전체적인 길이를 뜻하는 숫자고요. 아, 저 맨 차 앞에 범퍼에서부터 네, 끝까지. 뒤에까지? 네네. 아, 650. 네. 보통 차들이 이 네네. 캠핑카들이 뒤에 숫자가 다 그 길이를 뜻하는 건가요? 네, 보통은 그 길이를 나타내는 그런 회사들이 보통은 네, 대개. 아, 그럼 이제 네네.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게 차량은 포터 차량이죠? 네, 포터 2 차량입니다. 그러면 그 아, 이 캠핑카 제작 업체에서 네네. 이 포터를 자기네가 구매를 해서 이 네네. 아예 탑을 다 올려가지고 판매를 네. 하는 거죠? 네, 보통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면 이거를 포터를 사서 네네. 꾸미신 게 아니고 네네. 예, 다 돼 있는 거를 구입하신 거죠? 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네. 그 차량 등급을 올릴 수는 있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포터2의 아마 스마트 등급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위 등급으로 올리시려면 추가금을 내고 그 위에 등급으로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 차량의 등급은 내가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다. 네네. 처음에 네. 그러면은 뭐 앞좌석 내부는 볼 거 없고 네네. 이 겉으로 이렇게 오시면 네. 이거는 뭐예요? 이쪽에 보시면은 안에 배터리 함에 보시면 네. 인버터라는 제품도 있고 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를 사용하든가 예. 아니면 기본적으로 여름에는 이제 워낙에 기온이 높다 보니까 예. 그 안에 공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예. 이 안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예. 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아~ 하는 네네. 그러니까 통로네, 공기 네, 통로요? 그렇죠. 여기 안에 보시면 모터가 있어요. 아~ 환풍하는 그 조그만 모터가 있어서 예. 어느 정도의 일정 온도로 올라가게 되면 예. 그 모터가 이제 밖으로 더운 공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 여기 옆에 보시면 이쪽은 그 220V 전기 인입구거든요. 예. 이게 캠핑카가 충전하는 방식,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이 예. 이렇게 전기를 220V를 꽂아서 충전하는 방법이 있고 예. 그리고 차량 저쪽 천장에 보시면 태양광이 있어요. 예예. 태양광으로 또 충전하는 방법 예. 그리고 차량에 시동을 걸어서 예. 주행을 했을 때 예. 하는 그런 충전 방법 세 가지로 충전 방법. 그렇죠.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뭐 별다른 설정 없이 네네. 제가 자동으로 계속 충전이 된다거나. 아, 그렇죠. 그리고 얘는 그냥 내가 꽂고 싶을 때 뭐 네네. 다른 거 안 만지고 그냥 네네. 꽂기만 하면은 충전이 네네. 된다거나. 그렇죠. 그럼 이거 잭은 따로 있겠네요. 네, 이 전용 잭이 따로 있어요. 아하, 이건 충전용. 네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 어닝에 보시면 저쪽 끝에 보시면 어닝 다리가 있잖아요. 아, 예, 예. 이렇게 어닝을 길게 다리를 내리셔도 되고 아니면 차체 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꽂으셔도 되고 아, 고정하는 방식 따라 틀려져요. 아, 그 어닝 거치대네요, 그죠? 네, 양쪽에 있어요. 이 어닝이 네네. 아, 이거 돌리는 자동이에요, 그죠? 네네. 이 직접 손으로 돌려야 되는 수동이긴 한데 네. 뭐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뭐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캠핑에서 이렇게 돌려서 네네. 펴지는 거면 자동이에요. 아, 그런가요? 아, 이게 수동 말고 자동으로 나오는 회사도 제품이 있는데 네. 보통 자동으로 같은 경우는 고장 나는 경우에 네. 이걸 뭐 캠핑을 갔다가 집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이게 접혀지지가 네. 않아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이 부분하고 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신발장 네. 올라가는 부분에 네. 이 발판 부분도 이거는 저희는 수동이거든요. 네. 이것도 자동으로 나오는 회사가 있긴 한데 네. 저는 이 다운 TNT라는 회사에서는 제가 출고할 당시에는 전부 수동으로 근데 네. 이거는 수동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뭐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고 네. 고장 위험도 없고 예. 이 어닝 값이 별매예요? 아니면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캠핑카에는 기본적으로 어닝 제품은 포함되어 있고요. 아하. 네네. 만약에 뭐 이렇게, 제 거는 3.5m 기준인데, 예. 만약에 뭐 차량이 더 크다 해서 본인이 예. 더 연장을 하겠다 하면, 예. 그거는 추가금 받고 아하. 아마 연장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네네. 그리고
이것은 네. 용도가 뭔가요? 이거는 안전바라 그래서요. 네. 저희가 만약에 주행 중에 네. 딱 닫고 이 안전바를 닫고 만약에 혹시나 이 문이 덜 잠겼을 때 예. 주행 중에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안전바가 없으면 그냥 열리는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 예. 그리고 보시면 노약자나 어르신들이나 아기들이 올라갈 때 예. 뭐 자꾸 올라갈 게 없으면 이렇게 잡고 올라가셔도 돼요. 아~ 예, 기능 그 정도의 기능 갖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아, 고객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캠핑카. 네, 제가 구매할 때는 이거는 옵션이었는데 예. 예, 본인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라 저는 예. 선택해서 추가해서 이건 달았어요. 아하, 여기 네. 열쇠 잠금 장치도 있네, 그죠? 네, 열쇠도 따로 있어요. 아, 문 이렇게 닫아놓고 잠그는 그렇죠. 거, 그죠? 네네. 아, 그러면 여기 이거는? 이거는 외부 샤워 수전이고요. 예. 이제 바닷가나 예. 이런 데 갔을 때 모래 같은 거 이제 묻잖아요. 예. 그럴 때 외부에서 그냥 바로 샤워기로 그렇게 제거할 수 있게 모래나 이런 거 제거할 수 있도록 에어? 아니에요. 이거 여기 또 열쇠 물. 네네. 아 그럼 물 여기 안에 보시면 샤워기가 되어 있어요. 예. 아 이거 선반은 네네. 직접 제작하신 건가요? 이거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예. 제가 아시는 지인분께서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예. 지금은 살짝 뜨긴 했는데 그러게 뭐 떨어지나 네네네 이게 무게가 많이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떨어져가지고 새로 붙이긴 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뭐 이렇게 다용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 그러게요 네, 이거는 뭐 각자 다이 하실 수도 있다고 판단 근데 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네. 만들지 않았다면 네네. 여기다가 선반 하나 우리 캠핑 선반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하나 갖다 세워놓고 해도 괜찮을 네, 것 같네요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은 뭔가요 이거 이쪽은 수납함이고요 지금 안에 장비나 이런 거 수납할 수 있는 짐이나 이런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거고 저 안에까지 저렇게 네, 쭉 있네요 이쪽에 등도 하나 있어가지고 등도 있고 네, 어두울 때 이제 짐을 찾을 수 있게 조금 편리하게 예, 맞은편에도 수납 문이 있어서 서로 통과되게끔 돼 있어요 아 그죠 네, 이쪽에는 이건 220V 네, 콘센트 12V 네, 시가잭 소켓 그러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냉장 뭐 때문에 여기다 이런 걸 만들어놨을까요? 외부에서 뭐 220V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아~ 안에서 이제 인버터로 누르시고 예. 뭐 제빙기라든지 밖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꽂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품이 되어 있어요. 외부로 선을 뺄 수 있게 네네. 그렇게 만들어놨네, 그죠? 네. 굳이 안에서 쓰지 않아도 예.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맞은편에 그러면 네. 이게 인버터가 네네. 아니 파워뱅크가 네네.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나요? 아니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로? 네네. 아.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드린 곳에 배터리도 네. 있고 인버터도 다 그쪽에. 아니 나는 여기에 이 또 총풍구가 있길래. 네네. 이거는 또 무. 이쪽에는 지금 청수통이 들어가 있어요. 청소통? 청수. 청수. 저희가 사용하는 물. 아, 물? 네. 청수 용량은 150리터고요. 150리터요? 네, 청수 용량은 그렇게 되고 와, 오수는 맞네. 50리터로 좀 작긴 한데 예. 뭐 그때그때 수시로 따로 그 오수통에 받아서 예. 처리하는 곳에서 이제 따로따로 버릴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레버를 이렇게 돌려서 잠고 예. 열었다 잠고 할 수 있는 키는 거. 다 하나로 쓰는 거예요? 다 똑같은 키로? 아니요. 뭐 샤워 저 외부 수전 따로 있고 여기 다 따로 수납함은 공동으로 쓰긴 하는데 예. 저는 잘 사용을 안 해요. 네. 뭐 따로 열어놔도 뭐 와서 가져가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쪽으로 쭉 돌아서 이쪽엔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네, 용도고요, 그죠? 서로 양쪽에서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 에어컨인가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보일러요? 여기 만져보시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네. 이 안에 부동액이 들어 있어가지고. 부동액 보일러예요? 네네. 저희가 씻을 때 네.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서 데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여기 안에 보시면 그 물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물모터를 저희가 안에서 뭐 샤워를 하거나 네. 설거지를 할 때 저 네. 물모터를 이용해서 뭐 온수나 냉수를 이용해서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물탱크네, 그죠? 네, 옆에는 청수통 150리터짜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물탱크가 네, 아니고 참 네, 저기 보시면 저쪽에가 150리터짜리 네. 청수통이고요 네.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뭐 온수, 냉수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물 이게 물도 데워주고 바닥도 데워주고 그렇죠. 그러는 거네, 그죠? 물도 데워주고 바닥도 데워주고 그리고 온수매트도 있거든요, 심심해 네. 그 온수매트까지 그러니까 네, 그렇게 데워주는 거 그러니까 전기장판 이런 게 아니네, 그죠? 네네, 보통은 캠핑카가 그 온수를 데워서, 그 부동액을 데워서
네. 순환시켜주는 그런 온수매트를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아, 여기 수도꼭지 모양이 있는데. 네, 여기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청수통 그 입구. 네네. 아. 보통 청수를 받을 때 호스를 연결해서 이쪽에서. 아. 네. 그러면 얘가 이제 5바이트 하면은 다 찬 거예요? 그렇죠. 아. 5바이트는 보통 이쪽에서 안 하고. 네. 이 안쪽에서. 아, 물이 밑으로 오버호스가 따로 있나 보네. 네, 그죠? 5바이트 되는 거는 아래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에. 물을 받다가 물이 넘치는 소리가 들리면 그만 넣으셔도 꽉 찬 상태가 된 거예요. 아하. 야, 근데 이게 여기가 뭔가. 네네. 잠금장치가 있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쉽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밤에. 그렇죠. 누군가가 몰래 와가지고 열고. 네, 주사기로. 아, 여기 보시면 아, 그래, 열쇠 있네. 제가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아, 열쇠가 있었네. 있는지 없는지 생각했어요. 이거는 뭔가요? 여기는 보시면은 저희가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아. 그 변기 카세트고요. 예. 안에서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이제 캠핑이 끝나고 집에 복귀하시면. 예. 이렇게 눌러서. 예. 카세트를 떼시면 돼요. 아, 빼셔가지고. 편하네 그거. 이렇게 가, 어우. 지금은 별로 안 들어있어서 가벼운데. 예. 먹어 오실 때는 이렇게 집으로 끌고 가셔서. 아하. 네, 이거를 야. 이렇게 여셔가지고 이렇게 잘 돼 있네 이거. 이렇게 버리시면 됩니다. 예. 돈이 좋긴 좋군요. 그 반대 아닌가요? 반대. 아니 아니 이쪽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맞네. 저 오늘 처음 봤는데. 아, 잘 저보다 잘 하시네요. 네, 이렇게. 아. 그러면 어 얘는 뭐예요? 이쪽 부분은 요소수. 요소수? 네, 요소수를 넣을 수 있는 입구고요. 그럼 기름통은? 기름통,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정신이 없네요, 제가. 제 차인데. 여기가 경유 그 들어가는 입구고요. 네. 요소수는 이쪽이네요. 제가 아, 얘는 잠가놨고. 네네. 아, 여기는 연료 기름.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무시동 히터가 있네요. 어, 무시동 히터가 있고.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냉장고. 냉장고. 네, 거기가 냉장고고요. 네. 냉장고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게, 이 네, 점검구네, 그죠? 그렇죠. 이쪽은 무시동 히터 부분이고요. 근데 무시동 히터 앞쪽으로 했구나, 그죠? 네. 아. 네,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온도가 나와 있잖아요. 예. 지금 안 보시. 여기 예. 일정 온도가 되면. 예. 밖으로 빼게끔 되어 있어요. 아, 이 내부 공기를. 네. 근데 이게 무시동 히터가 여기 있으면. 네네. 연소관은 어디 있어요? 이쪽에 아래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 있습니다. 이쪽에. 아. 이렇게 길게 뺐구나. 내부로 나가게끔 그렇게 돼요. 아, 그러네요. 사실 근데 이쪽은 열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뭐 무시동이 더 고장나지 않는 한은. 네네. 그러면 이게 온도가 차면은 이 안에 팬에서 바람으로다가 온도를 빼주는데 그 팬은 어디 있나요? 아, 그러게요. 저도 오랜만에 여기를 안 열어보다니까 여기는 팬이 없나 보세요. 아, 아, 그냥 일단 이 안에 온도 센서만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러게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도 흔히 안 보이네요. 아, 저도 하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너무 디테일한 거 물어봐서. 아, 제가 찾는데도 제가 잘 몰라서. 아하. 아, 자 이제 외부의 마지막 코스. 아, 네, 여기는 그 외부 수납함이고요. 여기는 아. 좀 공간이 작긴 한데. 야, 딱 이런 용도 딱 좋네. 네네. 이게 아까 그 220V 네, 외부에 충전. 네, 충전할 수 있는 그 선이고요. 이거 연장선은 따로 구입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따로 구입하셔야 되고 보통은 이거보다 좀 두꺼운 걸 많이 쓰시는데. 그죠. 네, 저는 근데 이걸로 써도 크게 상관은 없더라고요. 뜨거워지지 않아요? 네네. 근데 아. 뭐 크게 문제는 없어가지고. 네. 지금 차 출고하고 이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상은 없더라고요. 아하. 근데 가급적이면 이거보다 좀 더 굵은 그 전기선을 네, 사용하시는 거죠. 충전될 때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추천드리고 뭐 좀 네. 잡다한 뭐 아기 물건이라든지 간단한 뭐 의자라든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네. 저 위에 저속 차량이라고 써 있는데 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 캠핑카는 보통 시내를 제외하고 네. 일반 고속도로나 그런 도로에서는 네. 규정 속도보다 20km 줄인 속도로 달리게끔 되어 있다고 알고 법적으로요?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대가 좀 높거나 네. 아니면 길 자체가 조금 경사가 있는 데서는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네. 일반 차량보다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속도도 문제긴 하고 또 저도 차량을 좀 이렇게 너무 급하게 가지 않는 편이라 네.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제가 심리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잘 몰래. 네. 제가 뒤에 차가 오면 이게 붙어 있으면 이걸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 그래도 저 차는 저 차량이구나 하면 그렇지. 이해를 할 텐데 네. 무작정 천천히 갈 수는 없으니까. 아, 네. 아 나는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붙이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뭔가 그 규정이 있었군요. 네, 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 네. 이건 뭐 1차선 고속도로 1차선은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고 네네. 견인이 보험이 안 된다고요? 네 이거는 보험 가입은 되는데 네. 그 특수차로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네. 그 보험 뭐 견인 긴급출동이라든지 그런 게 적용이 안 돼서 이거는 견인을 하고자 하면 사설업체를 불러서 사비로? 네 제가 올해 4월에 한번 그 캠핑을 갔다가 빠진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도저히 하다가 안 나와서 안 돼서 혹시 옥지긴 아니죠? 네, 거기는 아니죠. 아. 거기는 자력으로 탈출했어요. 그때 12만 원을 아마 제가 사사업체를 불러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때 빠져나온 적이 있거든요. 가격도 비싸네. 그러니까 그래서 캠핑카가 단점이 일단 노면이 안 좋거나 불안하면 안 들어가는 게 일단은 근데 이게 사륜구동이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네, 근데 아직까지는 네. 그러게요. 네. 그러지 못해서 아.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자 이제 외부는 네네. 다 살펴봤는데요. 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